요즘은 저는 옛날에 아기 때 초코보, 아기 보는 이런 생각을 했어. 아기 때는 뭐 그냥 착한 상대면 사랑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한 이제 성인이 좀 되다 보니까 착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뭐 외모, 기본적인 사회생활 능력은 있어야 좋지라고 말해. 그리고 지금쯤 되면 거기서 하나가 추가돼요. 속궁합이 맞아야 돼 라는 말을 해. 왜냐면 이번에 해볼 말은 속궁합. 속궁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속궁합. 되게 야하게 들리잖아요. 실제로 야한 말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나 이런 생각이 들어. 언제까지 우리가 아 그건 좀 야하지 않나 라는 말로 중요한 요소들을 다 미룰까? 미뤄야 될까? 생각해보면 야하니까 하지 마라는 말이 왜 성립돼? 물론 뭐막 대중장소 가서 막 섹스 막 이러는 거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적당히 이 정도 수위의 토크는 사실 어떤 사람이랑도 거리낌 없이 할수 있어야 진짜 진보된 사회 아닐까? 아무튼 시작부터 난관이 닿았네요 저에게. 시작부터 이 반감정이란 난관이. 아무튼 속궁합이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제가 뭐 그렇게 속궁합에 대한 권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의 몇 명의 뭐 연애를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죠. 그걸로 미루어 보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속궁합을 요즘은 저는 옛날에 아기 때 초코보, 아기 보는 이런 생각을 했어. 아기 때는 뭐 그냥 착한 상대면 사랑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한 이제 성인이 좀 되다 보니까 착한 것도 좋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뭐 외모, 기본적인 사회생활 능력은 있어야 좋지라고 말해. 그리고 지금쯤 되면 거기서 하나가 추가돼요. 속궁합이 맞아야 돼 라는 말을 해. 왜냐면 진짜로 속궁합이 안 맞아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고 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경험을 했어요. 속궁합. 그래도 내가 막 20살 됐을 때까지만 해도 에이 뭐 속궁합이 뭐 중요해,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 애기였던 거지 난. 근데 실제로는 아무리 사랑으로도 극복 안 되는 속궁합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고등학교 때 어떤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30 후반 정도 되신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수업 중에 어떤 자기 연애, 자기 결혼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속궁합 때문에 이혼했대. 그래서 일부 애들은 뭐 수긍하겠지만 나는 되게 경악을 금치 못했지. 어떻게 사랑으로 맺어진 그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결혼이라는 계약이 속궁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다. 뭐 여러 이혼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듣고 그때는 아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심오하게 다가와.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지금 당장 연애할 하고 싶은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도 속궁합이 은근히 이게 압박이 조금 돼. 그러니까 조금이 관계 중에 조금 뭔가 안 맞는 느낌이 잠깐 들어. 그럼 서로 몇날 며칠 몇 달을 그 생각을 해. 아 그게 왜 조금씩 안 맞지? 뭐가 이상한가? 내가 좀뭐 부족한가? 아니면 상대가 좀더 원하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 시원한 곳을 못 긁고 애먼 곳만 긁고 있나? 이런 생각이 엄청 들을 거예요. 난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참 꺼내기도 그래. 이런 문제를 애인 연애 관계 중에서 꺼내기도 참 그렇긴 해. 근데 그렇다 안 꺼내자니 계속 속에서 쌓이고 그렇다 꺼내자니 좀 성에 대한 얘기 아무리도 그래도 하긴 좀 껄끄럽고 그래서 안 하자니 그게 솔직히 성격 조금 안 맞은 건아얜 이런 성격이구나 그럼 내가 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속궁합은 그게 안 돼. 그게 진짜 절대 안 돼요. 뭐 누군가 하겠죠. 그게 진짜 조금 안 맞는 게 보이면 이거는 극복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될 거야. 나뿐 아니라 딴 여자분들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어떻게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속궁합, 성, 섹스.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그냥 쾌락뿐인 게 아니야. 쾌락과 출산에 관련된 게 아니라 진짜 서로의 교감이, 그 쾌락에 대한 교감. 그니까 우리 보통 흔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성욕이 더 세서, 아 이건 팩트라고 해요. 그래서 뭐 남자 막다 그냥 허구한 카톡방에서 그냥 섹스 아 섹스하고 싶다 이런 남자들 생모세가 되게 많았고 그게 아무래도 그 남자가 좀더 욕구가 크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지만
여자가 표현을 안할 뿐이지 여자도 남자 이상의 그 성적인 욕구가 있다곤 해요. 물론 여자는 그 성격상 그 성별 차이상 잘 표현하지 않지만 있다곤 해요. 아무튼간.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도 그 내가 만나는 이 상대가 속궁합으로 나를 완벽히 그내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면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된대. 엄청 그 거의 불안에 떠는 고민을 하게 되지. 아, 모처럼 이 사랑을 하게 됐는데 속궁합이 안 맞아? 그럼 앞으로 계속 만남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뭐 다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들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뭐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진짜 속궁합은 안 맞잖아요. 그럼 뭐 내가 노력해서 맞출게. 뭐 내가 어떻게 뭐 해서 할게. 그게 안 된대. 진짜 안 맞으면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야. 거의 뭐 성격 개선 수준이 아니면 그뇌 개조 수준이 아니면 한번안 맞는 속궁합을 맞추기는 되게 힘들다고 해요. 뭐 무르 초코포의 말에 뭐 실제 자료 신빙성은 없지만 그냥 어디선가 하는 얘기로만 들어주세요. 속궁합은 진짜 맞출 수 없고 우연히 맞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바타 영화 보면 그 이크란이라는 새 종족 있잖아요. 참새, 그 날아다니는 새 종족. 그 아바타에 등장하는 나비족이 어떻게 그 자기에 맞는 이크란 파트너를 찾느냐라고 말할 때그 부족의 리더들이 이렇게 말했어. 그냥 타고난대. 당신과 맞는 이크란이란 새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가 당신을 알아볼 것이다라고 말한대. 말했어요. 속궁합도 그런 거야. 아무리 이 사람이 좋고 착하고 이쁘고 해도 속궁합이 안 맞잖아요. 그럼 정말 오만 가지 생각부터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까지 들 거야. 들 것이고, 들 거야. 나도 속궁합으로 인한 헤어짐을 당했고, 나도 속궁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맞출 수 없는 거고, 한번 어긋나면 조율이 안될수 있어. 왜냐면, 뭐 성격, 말, 행동은 후천적인 교육이나 후천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성, 섹스라는 건 진짜 교육 이전에 본능을 움직이잖아요. 본능적으로 찾는다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거를 계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뭐 종교인이 될 목적으로 아예 그런 것과 연을 다 끊고 사는 게 아니라면 본능적으로 가진 성격을 개선할 수는 있어도 개조할 수는 없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들었는데 어떤 특정 패티시가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자기의 흥분을 해소할 방법을 찾을 때 본능적으로 각인된 자기의 패티시를 본능적으로 검색해서 찾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진짜 저는 만약에 내가 뭐라고 할까? 내가 어떤 소개팅 어플? 소개팅 프로그램을 신청했어. 근데 거기서 자기소개를 써. 거기서 난 이렇게 쓸 거야. 속궁합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섹스하고 정하자 이게 아니라 진짜 속궁합이 맞는 사람인 거를 확인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한다는 거예요. 진짜 결혼이 일종의 그거잖아요. 나는 지금 결혼한 사람과 성행위를 영원히 같이 할 것이다. 이 사람과만 성행위를 할 것이다. 라는 서약도 결혼이라는 약속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결혼이 평생 그녀와 갈 결혼이 평생을 같이 사는데 거기에 섹스가 빠질 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건 여자건 당연히. 근데 평생 그녀와만 해야 되는데 그녀와 속궁합이 안 맞아. 그러면 물론 시작은 결혼은 에이 그래 속궁합 좀안 맞으면 뭐 어때? 그 우리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해도 언젠간 그 풀리지 않는 성욕이라는 욕구가 쌓이면 진짜 큰일이 될수 있다는 거야. 뭐 바람을 필 수도 있고 불륜이 될 수도 있고 이혼의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저도 많이 듣기론. 그래서 속궁합은 정말 부끄러운 게 아니고 꺼려 할게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게 어필해야 돼. 특히 연애할 때. 아 근데 또 너무 싸 보이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속궁합 보고 연애할지 안 할지 정한다는 너무 싸 보여.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업신 여겨선 안 돼요. 업신 여긴 사람이 피해보지. 사실. 그래서 저 생각엔
진짜 속궁합 보는 게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고, 결코 그 야하다 뭐 그런 얘기는 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거를 유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의견을. 그래서 아, 근데 이렇게 말해도 만약에 내가 당장 뭐 어떤 사람 만나, 뭐좀썸 관계야, 좀 연애를 할것 같아, 그런 상대한테 근데 나 저기 조금 속궁합부터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순 없지만, 아,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냥 맞기만을 빌어야지. 신한테 제발 그녀와 속궁합이 맞게 해주세요라고 빌 수밖에 없지, 사실. 그래서 아, 근데 이게 그거죠. 나만의 생각이니까 어려운 거야.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면, 모두가 나랑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전혀 이상한 일, 어려운 일 아닌데, 아직 아무도 안한 일이라 시도하기 어려운 거죠. 하지만 모두가 그러자고 합의하고 약속하면 이건 별로 힘든 일 아닐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고. 그래서 진짜 속궁합 무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극복해야지. 뭐 그래, 1년, 2년 할수 있을지 몰라. 근데 그 뒤로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에게 쌓일 속궁합, 그 섹스라는 욕구, 못 채워지는 부분에 대해선 이게 엄청 스노우볼링 돼서 크게 다가올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속궁합 안 맞았다라는 걸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진짜 헤어짐의 초석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이 약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속궁합을 그냥 당당하게 요구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속궁합이라는 걸 꺼려하면 안될것 같아. 지금 사실 우리나라 한국 아무리 뭐 진보적이다 뭐 다들 오픈마인드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아직도 보수적이고, 대부분 사람들, 심지어 대학생들, 20살, 19살 애들도 엄청나게 보수적이야.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아무도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 자기 선입견에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그냥 생판 남이야. 기회조차 없어. 대화할 기회조차. 아직 되게 보수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좀 이런 걸 하나씩이라도 좀 깨봐야 될것 같아. 스스로 진보되기를 원하면, 사회 사람들이 모두 진보되길 원하면, 다 같이, 동시에는 힘들어도 다 같이, 이 당연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생각을 좀 다들 깨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보적으로 갑시다, 우리. 제가 권하네요. 다들 진보적으로 됩시다. 아직 사회적으로 그건 좀 그렇지 않아? 이런 말에 얽매일 거예요. 다들 이제는 그 틀을 좀 깨야 돼요. 여지껏 그래왔던 당연시 돼야 될걸좀 깨고, 원하는 걸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속궁합에 대해서. 실화일진 제가 지어낸 얘기일진 모르지만 일단 얘기해볼게요. 옛날에 엄청 이쁘고 엄청 잘 나가고 엄청 누가 봐도 그 대학교에서 잘 놀고 엄청 만나는 사람 많을 것 같은 분과 교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문신도 있고, 물론 여자였어요. 남자일 리가 없으니까. 진짜 누가 봐도 너무 이쁘고 막 인스타 막 팔로워 막 엄청 많아. 그리고 뭐 자기 사진도 엄청 많이 올리고 엄청 잘 꾸며. 몸도 그렇고 뭐 외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지. 그런 분과 한번 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난 그분이랑 관계를 가기 직전까지 생각했던 게 이거야. 안 맞으면 어떡하지? 아니, 아,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지도 아니야. 아, 이거 안 맞겠다. 왜냐면, 그렇게 이쁘고 잘난 여자라면, 그 수준만큼 이쁘고 잘난 남자들만 있었을 텐데, 그들과 나를 비교하기엔 난 너무 작은 거야. 난 너무 그, 작은 남자인 거야. 아, 거기 말고, 사회적으로. 너무 비중 없고, 그냥 평범한 남자 중 하나야. 그녀는 뭐, 막 운동하는 남자, 차 있는 남자, 뭐 많이 만났겠지. 뭐잘 모르지만 제 생각엔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어떻게 일단 말해볼게요. 그런 건지 몰라도 관계를 하려고 넣는 순간 안 맞았어. 죄송해요, 너무 노골적인 얘기를 해서. 넣는 순간 너무 넓었어. 그래서
그 순간 말했죠. 안 맞죠? 그리고 안 했어. 그리고 다음부터 연락 안 하더라. 물론 여기선 두 가지 해석이 있죠. 세 가지 해석이 있죠. 첫째, 초코보가 너무 작았다. 둘째, 그녀가 뭐 엄청 뭐 그녀가 이쁘고 잘난 만큼 뭐 남자로서의 힘이 엄청 세고 우월한 남자들만 만났다. 그들의 물건 때문에 그들의 것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초코보는 거기에 맞춰지긴 턱없이 작았다. 일 수도 있고, 세 번째, 그냥 선천적으로 그냥 구멍이 크기가 달랐을 수도 있죠. 표준에 비해서. 일단 전 당연히 표준이에요. 저는 당연히 표준이에요. 절대 작은 편 아니야. 작은 편이었으면 불만이 엄청 많았겠지, 그동안. 하지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차피 이거 꾸며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거에서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일이지.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개조할 순 없잖아, 크게. 그리고 어떻게 그녀 것을 작게 만들 순 없잖아. 그러니까 우연히 맞길 바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연히 맞길 바라던가, 뭐 선천적인 후천적인 원인일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그 여성으로서 여성의 성기가 뭐 자기와 안 맞기를 안 자기와 맞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해야겠지. 애매한 얘기죠. 입이 타네요. 그래서 아무튼 포인트는 이겁니다. 너무 야하고 조금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얘기라 좀 조심히 얘기해서 지금 더듬고 있지만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교제 중인 분과 성관계를 하려고 넣는 순간 너무 널널해서 안 맞죠? 하고 그다음부터 서로 연락 안 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아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라고 하면 진짜 뭐 엄청난 선인이겠지만 진짜 보통 착한 분이 아니면 그럴 거야. 진짜 공자님이 울고 갈 수준의 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착해도 속궁합이 안 맞으면 꽤나 곤란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엄청 곤란할 수 있다는 거야, 서로. 엄청 기대해서, 여자 입장에서도 엄청 기대해서, 아, 이 남자와는 꼭 사귀고 결혼까지 해야지라는 굳은 결심을 맺어도 속궁합 틀리면 헤어질 수 있어. 왜냐면 그 욕구를 못 채우잖아. 그리고 그 욕구 없이 살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 당연한 건데, 그걸 억제할 수도 없지. 당연한 인간으로서. 인간 이전의 생명체로서의 본능을 참을 수 없을 거야. 참, 한편으론 이런 말하는 저도 좀 죄송스러워요. 여자의 성기의 그 크기,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나도 그렇게 떳떳하진 않지. 아니지. 안 떳떳하진 않지.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저는 이런 얘기가 하고 싶어요. 속궁합은 진짜 무시할 수 없고, 당신이 아무리 진짜 당신이 보통 착한 보통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속궁합은 언제나 헤어질 여지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가 그냥 우연히 속궁합이 맞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볼게요. 아, 참 비극이죠. 속궁합이라는 건.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 있잖아요. 어린 시절 불과 스무 살까지만 해도 조금 세상 불쩍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에이 속궁합 같은 게 어딨어. 그냥 사랑하면 사귀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해 당당하게. 근데 좀만 어른의 세상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속궁합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 결혼한 주부끼리도 뭐 신혼 때는 뭐 속궁합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한다고 어른들한테 들어요. 진짜 속궁합 무시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불화가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혼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들었어요. 그렇게 보면 아참 곤란하지. 안 맞아 버리면. 그리고 사실 이게 그냥 성기의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내가 특정 패티쉬가 있어.
반드시 그 페티시를 상대에게 만족해야만 내 욕구가 풀려. 근데 상대는 죽어도 그걸 못하겠다고 싫어할 수도 있다고. 그럼 그걸 맞는 사람이길 또 바라는 것도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 뭐 웬만큼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면 그냥 상대가 이걸 안 싫어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강제로 뭐 어떻게 좋게 할순 없잖아. 싫어, 한번 싫어하는 걸. 그래서 평범한 게 베스트라고 하죠. 평범한 게 제일 낫지. 무조건 평범하게. 평범한 취향, 뭐 평범한 능력, 평범한 크기, 뭐 평범한 테크닉. 그게 제일 낫겠죠. 조금만 이상해지면 그거 맞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기도 하니까. 참 애매한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할때난이 생각이 들어. 대본을 써야겠다. 즉석으로 얘기하려니까 꼬인다 좀. 아무튼 제일 하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속궁합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당당해지고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그 속궁합에 대한 얘기를 터놓고 해도 절대 부담 무리 주지 않기를. 진짜 사랑한다면 속궁합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하되 그걸로 상처 주거나 트라우마를 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자거나 여자거나.